후지산이 폭발하자 대량의 화산재가 발생하였습니다. 마그마가 흘러내려오진 않았지만 대량의 화산재를 발생시키면서 빠른 시간 내에 일본 열도를 고립시켜 놓습니다. 즉 비행기를 통해 일본을 들어갈 수도 나올 수도 없다는 뜻이었죠. 편서풍의 영향으로 후지산의 화산재는 남동쪽으로 향합니다. 화산재가 수시간 만에 도쿄까지 날아와 도로, 공항, 기차 등 교통수단을 마비시켜 놓죠. 이는 구조와 재건활동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구조대가 완전히 접근을 할 수가 없으니 말이죠. 그리고 더욱더 충격적인 사실은 지난 가시이라 준조 교수의 논문에서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일본의 후지산 분화를 대비해서 화산 주변의 시즈오카현 등 3개현, 20개 시정촌이 주민 피난 등 공동 방재 훈련을 시행하고 있지만 화산재 발생 등의 방재 훈련은 없었습니다. 그런 내용을 지적하는 게 논문에 포함되어 있었죠. 그때 아베 정부가 논문만 대중들에게 공개만 했더라면 빠르게 조치가 이루어졌을 겁니다. 이 분화는 약 15일 동안 이어지면서 산 주변의 1m 이상, 도쿄 등 간토 지방의 10cm 정도의 높이에 화산재가 쌓이게 됩니다. 화산재의 무게 때문에 대규모 정전이 발생하고 건물이 화산재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 파괴되는 경우도 발생됩니다. 일본 수도권이 사실상 마비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화산재의 작은 입자들은 기관지에 문제를 일으키겠죠. 또한 화산 주위 식물들은 화산재를 뒤집어 쓰기 때문에 고사를 하기 쉬운데 이곳에 일본 최대 평야인 간토 평야가 있습니다. 즉 농경지가 매우 많다는 뜻이죠. 일본의 농업이 무너집니다. 일본 수도권이 마비되자 아베 내각은 서둘러 다른 곳으로 이동합니다. 일본의 옛 수도라고 불릴 수 있는 교토 지역으로 이동하죠. 교토 지역은 일본 내부에 있고 후지산과도 거리가 멀어 비교적 인프라가 안전하게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아베 내각은 도쿄로 수도를 이전한 지 약 400년 만에 다시 교토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곳 교토에서 계속해서 국정 운영을 진행할 것입니다. 하지만 아베 내각이 감당해야 할 것은 너무나 많았습니다. 지진이 발생된 지 5일 동안 구조가 진척된 것은 없었고 오히려 악화가 됐기 때문이었습니다. 후지산은 폭발했고 여진은 계속해서 발생되었죠. 현재까지 확인된 사망자만 46만 7,396명, 재산 피해는 2,300조원, 가히 재앙이라고 불릴 정도의 피해였습니다. 아베 내각의 지지율이 38%에서 21%로 떨어집니다. 반면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의 지지율은 7%에서 12%로 올랐습니다. 아베 신조는 정권이 엎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구조와 재건에 총력을 기울입니다. 하지만 일본의 관료주의와 자유민주당의 무능이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킵니다. 빠르게 고속도로를 복구해도 통행 허가증이 없다는 이유로 구호물자 수송 차량을 우회 운행시키고 과적이라는 이유로 벌금을 매깁니다. 일본 정부와 경찰이 오히려 수송 차량의 통행을 제한한 것입니다. 후지산의 폭발로 인하여 항공작전을 하면 안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항공작전을 수행하다가 비행기가 추락할 뻔하게 됐습니다. 후에 밝혀진 사실이지만 시코쿠 지역과 오사카 지역에는 지역 재해구호에 필요한 물자들이 상당히 비축되어 있었습니다. 이것만으로 충분히 지역민들이 먹고 사는 데 지장이 없었죠. 하지만 재난 현황을 파악해 공평하게 분배한다는 명목으로 상황 파악에 최하 2일이 협의가 되었고 그 후에 대피소 동시 배급을 중시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시간 지연이 발생했죠. 심지어 문서를 작성하는 와중에서도 실수가 발생되어 구호물자가 충분한 지역에 재보급이 드러난 등 자유민주당의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한국을 포함한 여러 구조대가 구호물자를 나눠주는데 일본 정부의 분배 계획을 무너뜨린다며 일본 정부가 구조대에게 항의하는 일도 발생했습니다. 허술한 위기관리 체계, 매뉴얼과 절차에 얽맥혀 유연하게 대응하지 않는 관료주의 등이 빚어낸 비극이었습니다. 그 뿌리에는 누구도 결단하고 책임질을 하지 않는 리더십의 부재도 숨어있었죠. 이 피해는 고스란히 일본 국민들에게 전달되었고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아베 내각의 지지율은 점차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지진이 발생된 지 9일이 지났습니다. 난카이대 지진의 여지는 계속해서 발생되고 있었으나 그리 큰 지진은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화산재의 영향이 없는 규슈에서 비행기를 타고 온 각국의 구조대들이 일본 전국에 배치되어 구조를 실시하고 있었죠. 42개국, 5,400여 명 규모였습니다. 물론 이들에게 항의를 하는 일본 정부였지만 일본 정부는 이런 자그마한 도움 하나하나가 소중했죠. 중국 푸저우입니다. 대만과 160km밖에 떨어지지 않는 곳이었죠. 서울에서 대전까지의 거리입니다. 그리고 이 사이에는 타이완 해협이라는 해협이 존재합니다. 이곳을 중국군이 무력시위를 감행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7함대의 부재의 결과였습니다. 중국은 이것을 기회삼아 동북아 패권을 집어삼키려 할 것입니다. 가시이라 준조 교수의 연구실입니다. 밖에는 화산재가 휘날리고 있었죠. 가시이라 준조 교수는 잠시 고민을 합니다. 무언가 결단을 내린 모양인데요. 몇 시간 뒤 가시이라 준조 교수의 연구실에서 누군가가 찾아옵니다. 아사히 신문의 한 신문기자였습니다. 홍콩 내에는 프락치들이 배치되어 점점 시위가 줄어들고 있었고 동남아에는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를 중심으로 중국 세력이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대만도 친중파인 환거이가 점점 소리를 내기 시작했죠. 도미노 이론, 특정 국가에서 발생한 정치적 변혁이 임적 국가로 확산될 수 있다는 이론입니다.
냉전시대 당시 공산주의 확산에 경계하면서 제기된 것인데요. 이게 2019년 현재도 적용됩니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인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 가지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미국 7함대가 빠짐에 따라 중국과 러시아의 대륙세력이 커지고 있다. 현재 동북아의 패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를 견제해야 하며 최우선적으로 일본 대지진을 지원해야 한다. 또한 대한민국, 대만,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싱가포르, 브루나이, 베트남을 지원하여 중국을 포위하는 대포위망을 재구성해야 한다 라는 보고서였죠. 요약하자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타 국가들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미국은 일본 대지진을 지원하기 위해 막대한 자본을 투자하기 시작합니다. 중국의 세력 확장을 막기 위함이었죠. 그리고 개인, 기관 투자자들도 일본에 투자를 하기 시작합니다. 참으로 묘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날에만 일본에 투자를 하기 위해 거래된 양만 9,800억 원이었습니다. 코스피의 일평균 거래대금이 4조 3,083억 원인 걸 감안한다면 상당히 큰 금액임을 알 수 있죠. 여러 나라에서 온 지원금과 투자금 그리고 여러 금융상품을 팔아 만든 재원은 일본 대지진 복구 비용에 쓰이기 시작합니다. 부족했던 재원이 점점 확충되더니 이제는 돈이 남아돌기 시작했습니다. 장기적으로 자연재해는 경제성장에 촉진을 줍니다. 빈번한 인적자본 재고를 촉진하고 재난의 경험이 오히려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거나 받아들이는 수용성을 높이기 때문이었죠. 1995년에 발생한 고베 대지진 복구 과정에서 일본 GDP는 2% 이상 늘었습니다. 단기적으로 시장에 타격을 주지만 복구나 재건 사업을 통해 일본 경제를 부양할 수 있었죠. 또한 국제 외환시장에서 엔화 가치가 미국 달러화 대비 1.5%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세계 2위의 석유 수입국으로서 대지진으로 정유시설을 파괴되고 가동을 중단하자 국제유가가 하락하는 추세가 벌어지곤 했죠. 즉 다시 말해 일본 경제가 다시 회생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일본 시코쿠에서는 산발적으로 여진과 해일이 발생되곤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국적 구조대와 일본 자유대, 일본 소방청과 경찰청의 활약으로 재건이 어느 정도 진행되었습니다. 도로가 다시 깔렸고 건물들이 다시 세워졌으며 해일을 막기 위한 수미터의 방파제가 건설되었습니다. 시코쿠나 오사카 지역은 후지산 화산재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아 피해를 면했지만 후지산 화산재의 영향을 그대로 받은 일본 수도권 지역은 거의 황폐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도로가 끊겨 구호물자 지원도 어려워졌고 공권력이 마비되어 치안도 어지러워졌죠. 일본 정부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수도권으로 가는 도로를 뚫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일본의 관료주의 때문에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죠. 칠함대는 지진을 피해 하와이에 정박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일본 난카이 대지진의 여진이 점점 줄어들고 있었고 다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트럼프 대통령이 즉시 동북아로 파견하라는 명령을 내렸죠. 칠함대는 다시 동북아로 향합니다. 그리고 이 뜻은 중국과의 패권 경쟁이 다시 시작됐음을 의미했습니다. 미국의 막대한 자본 지원과 미 7함대의 복귀, 전 세계에서 온 구조대, 각국에서 온 투자 자금 등으로 일본은 다시 일어서고 있었습니다. 일부 지역은 완전히 복구하는 데 성공했죠. 지지율이 서서히 올라가고 있었는데 힘을 합쳐 위기를 극복해내야 된다는 일본 국민들의 의사가 반영되어 내각의 지지율이 21%에서 29%로 8%나 올랐습니다. 그리고 가장 피해가 심각했던 후지산의 분화가 11월 7일부로 멈추자 수도권으로 향하는 도로가 뚫리기도 했습니다. 도로 14,000km와 철도 1,800km의 운행이 잠시 중단되었는데 재개가 된 것이었죠. 이제 수도권만 복구한다면 어느 정도 회복이 가능한 거였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일본의 대표적인 진보 정론지입니다. 반정부 성향을 가지고 있었죠. 2018년에 아베를 벼랑 끝으로 몰아넣은 모리토모 학교 비리 사건을 폭로한 곳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일본 내 신문사들 중에서 가장 한국의 입장을 많이 대변해주는 곳이기도 했죠.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가장 먼저 보도한 곳이 아사히 신문입니다. 그것도 한국 언론보다도 먼저요. 이런 아사히 신문에서 한 가지 보도회의를 진행합니다. 10월 20일에 후쿠시마에서 방사성 폐기물이 유실된 적이 있었고 그 이후 내각정보조사실 인원이 파견되었는데 사실 이 방사성 폐기물 유실이 일본 정부가 일부를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방사성 폐기물을 감당할 수 없자 이 지진의 이유로 몰래 바다에 버렸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전국이 어려워질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신중 또 신중을 가합니다. 아사히 신문에서 방사능 폐기물 무단 방류라는 제목으로 언론 보도가 됩니다. 소문으로만 알려져 있던 오염수 방류가 실체로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베 정부는 크게 당황을 하죠. 정권이 엎어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상 상식이 비그로물단 센서 스튜디오였고요. 주제를 신청하시려면 댓글로, 센서 스튜디오에 더 많은 영상을 시청하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